안녕하세요. 546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546번 문제는 가와 나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가는 벼, 나는 젊은 손수 운전자에게 예요. 가는 벼를 소재로 하여 1970년대를 살아가는 민중에 대해 이야기한 시이고, 나는 자동차를 소재로 하여 도시 속 현대인의 삶을 형상화한 시예요. 먼저 선택지 1번. 가는 시적 대상의 속성을 중심으로, 나는 청자에게 전하는 조언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한다 라고 했네요. 가의 시적 화자는 벼를 관찰하고 그 속에서 발견한 벼의 다양한 면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 돕고 의지하기도 하고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다.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노여움, 즉 화를 다스려 승화시키는 성숙함도 가지고 있어요. 또한 벼는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와 같이 끈질긴 생명력을 지니고 있기도 해요. 우리가 확인한 이런 것들은 모두 벼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다음으로 나를 보겠습니다. 나에서 시적화자는 너에게 말을 건네고 있어요. 일행을 보니 너는 어린 나이에 자동차를 가진 젊은 운전자인가 봅니다. 그런데 나, 시적화자가 말하는 너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주변의 가로수나 사람들을 보지 못한 채 오로지 교통순경과 신호등만 살피며 앞만 보고 달려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러한 너의 모습 때문에 나의 마음이 무거워진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로 보아 나는 시적화자가 너의 행동에 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며 조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다시 선택지를 보면 1번 선택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모두 알맞은 설명이죠. 따라서 1번 선택지는 적절한 내용입니다. 선택지 2번을 볼게요. 가의 햇살은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부각하고 나의 자동차는 함께하는 삶의 장애물로 작용한다 라고 했어요. 가에서 벼는 햇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또 이웃들에게 절을 맡긴다 라고 했어요. 앞서서 벼는 서로 돕고 의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었죠. 이로 보아 햇살은 벼가 겪는 시련 그리고 고통을 의미하고 이러한 시련이 심해질수록 벼는 공동체적인 의식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처럼 햇살은 벼와 서로 대립하는 존재이고 이를 벼가 극복하는 모습이 작품에 제시됨으로써 함께하는 삶 그리고 공동체적 생명력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햇살은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부각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나를 보겠습니다. 우리 선택지 1번에서 확인했듯이 나가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한 이후 어떻게 행동한다고 했었죠? 과일 장수, 생선 장수, 그리고 아픈 아기를 업고 뛰어가는 여인까지 모두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어요. 이들이 모두 너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려할 때 결국 자동차는 함께하는 삶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2번 선택지의 내용은 적절한 내용입니다. 선택지 3번. 가의 시적화자는 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나의 시적화자는 변해버린 너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라고 하는데요. 가에서 시적화자는 벼가 지닌 속성을 예찬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나에서 시적화자는 너가 운전을 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잊게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선택지 3번의 내용은 적절한 내용입니다. 선택지 4번. 가의 이웃들과 나의 과일 장수, 생선 장수, 여인은 모두 시적화자가 연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역시 앞서 살펴본 선택지들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가에서 벼는 햇살이라는 시련이 심해질수록 이웃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긴다, 기댄다 라고 하였어요.
그렇다면 가에서 이웃들은 시적 화자가 연대의 대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나의 시적 화자는 과일 장수, 생선 장수, 여인을 보지 못하고 앞만 보는 너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들은 모두 시적 화자가 연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4번 선택지도 적절한 선택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지 5번 보겠습니다. 가의 죄도 없이 죄지어서와 나의 내가 대견스러웠다는 모두 시적 화자의 심리를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했네요. 가의 2연에서 시적 화자는 벼가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식구는 상식적으로 의미가 통하지 않죠? 네, 이렇게 모순되는 표현으로 나름의 의미를 제시하는 것을 역설적 표현, 그리고 이러한 표현 방법을 역설법이라고 해요. 결국 이 식구는 죄가 없는데도 억압을 받고 있는 벼의 모습을 형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1970년대에 무고하게 시련을 겪었던 우리 민중들의 모습을 형성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죄도 없이 죄지어서에는 반어적 표현이 아니라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나는 어떨까요? 내가 대견스러웠다 뒤에 이어지는 식구로 보아 운전할 수 있게 된 너를 말 그대로 대견스러워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적 화자가 자동차를 이웃과의 연대를 소홀하게 만드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너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이처럼 나에 관한 내용은 여러 가지, 정말 대견스러워한 것으로도 혹은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가에 관한 선택지는 분명하게 잘못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5번 선택지는 적절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546번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으니 정답은 5번이겠죠? 546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